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전산세무 1급입니다. 재무회계를 이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세무 1급이 세무 2급 이런 것보다 조금 범위도 약간 넓고요. 내용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좀 들어보시고 책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앞부분은 이제 이론 요약을 쭉 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론 요약이죠. 그 얘기 뭐냐면 아주 초급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회계 원리보다도 더 낮은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적어도 전산 회계 1급 뭐 그 정도 이상의 자격을 이제 취득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론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를 합니다. 이렇게 문제 풀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면 제가 설명을 쭉 드릴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 왜 하는 겁니까? 문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한 실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들으시라고요, 그냥 바로. 그래서 설명도 문제를 제가 뭐 답이 몇 번이에요,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유도가 됐는지 등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시간이 많지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 문제 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 되시면 이제 바로 문제 풀이를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니까, 문제를 쫙 풀 겁니다. 그죠? 풀다 보니까 실력이 좀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앞에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론 요약 이렇게 앞에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제일 좋은 거는 뭐 한번 시간만 된다면, 들어보시고, 문제를 풀고, 다시 한번 요걸 더 봐주시면, 뭐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뭐 재무회계나 이런 데 실력이 좀 갖춰져 있다. 그런 분들은 바로 문제를 풀고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럼 굳이 앞에 있는 거를 보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막 좀 막혀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앞에 있는 동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문제 풀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제일 앞에입니다. 기본 이론이죠. 그 3페이지 제일 앞에 보시면 재무회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그래서 약간은 이제 남세무사님께서 엄포를 놓는 거죠. 어렵다 약간 이게 전산세무 1급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수업을 잘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회계의 뭐 이론적 기초가 되죠. 대부분 다 이 전산세무 1급까지 오셨다는 얘기는 전산회계 1급이라든가 뭐 세무 2급 뭐 이런 이제 자격을 뭐 취득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실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냐면 그 기본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밑에 회계의 의미 및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너무 초급적인 건데 거기 회계의 정의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1번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을 사옵니다. 매입합니다. 또는 직원들한테 급여를 줍니다. 또는 거래처에 물건을 팔거나 그 다음에 뭐 대여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회계상 사건이 되는데 그걸 여기서는 기업 활동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거래들이 있죠. 동그라미 2번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 요약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복식부기에 근거해서 거래의 판례서죠. 이런 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뭐 차변에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러한 거래의 판례서에 맞게 이제 복식 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죠.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 정보 제공의 수단이 뭐냐면 결국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을 다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회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정보 이용자한테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그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들어요? 복식부기에 근거해가지고 이제 거래의 판례서에 맞게끔 해가지고 장부를 만들어서 뭘 만듭니까? BS, IS 이런 걸 만들어서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주자. 그게 바로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회계 정보 이용자죠. 이런 회계 정보 이용자는 둘로 나누죠. 이 사람이 회사 밖에 있습니다. 그럼 뭐라 불러요? 외부 정보 이용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주나 채권자가 되고요.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되죠. 내부 정보 이용자. 그래서 걔는 경영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디였어요? 이거 재무회계. 그 다음에 경영자를 위한 게 뭐냐면 관리회계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이미 전산 회계 읽고 이런 데서부터 다 해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의 목적이 저기 봐보세요. 회계 정보 이용자, 주주나 채권자 등의 경제적 의사결정이죠. 과연 이 회사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그런 문제, 또는 채권자라면 은행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회사에 돈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 그걸 뭐라냐면 신용 의사결정 이런 말을 써요. 네, 뭐 이런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회계의 분류가 있죠. 정보 이용자 관점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있고 좀 더 세분한 뭐 세무회계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 하는 건 뭐라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주는 재무회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봐보죠. 자, 재무제표에 기본 요소가 나옵니다. 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냐면 재무회계라고 하는 게 이러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전달해 준다 했습니다. 그 재무제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BS와 IS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내용을 봐보세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인데 가로 1번 재무상태표, 가로 2번 손익계산서죠. 그리고 물론 이제 3번, 4번도 있습니다. 3번 현금흐름표, 4번 자본변동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재무제표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이고, 먼저 가로 1번 보세요. 가로 1번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기본 요소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이 BS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럼 IS에는 뭐가 나와요? 수익비용, 이익 나오죠. 그 수익비용, 이익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1번, 2번을 더 보죠. 그럼 1번 재무상태표, 여긴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려볼게요. 자, 이런 BS에는 여기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산은 뭐냐 이거예요. 자산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 경제적 효율을 창출할 걸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가 토지라든가 건물 또는 뭐 기계장치 등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왜 있는 겁니까? 옛날에 돈 주고 토지를 샀죠. 옛날에 돈 주고 건물을 샀습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죠. 옛날에 내가 돈 주고 샀다. 그래서 기업 실체에 현재 지배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예요. 이 소유권이 회사한테 있는 거죠. 그게 지배되고 있다 이런 말 쓰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통제예요. 나중에 나와요. 통제. 회사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내다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죠. 아이고. 미래 경제적 효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부채는 뭐예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화가 있고 미래 자원이 유출되어야겠죠. 자산은 유입되는 거고요. 얘는 유출돼야죠. 나중에 돈 나간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유출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자본 나와있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그게 바로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다 했으니까. 지금 안 하고 옛날에 했죠. 그 우리 회계 1급, 그 다음 세무 2급 할 때 다 했었어요. 그럼 가로 2번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죠. 예, 수익비용 이익입니다. 그럼 IS도 써볼게요. 여기 수익, 예, 비용, 여기 이익 되겠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온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럼 수익 봐보세요. 기업 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으로서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죠. 여기 EPS 코리아가 있어요. 자, EPS 코리아의 수익은 뭡니까? EPS 코리아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 결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수익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비용은 뭡니까? 기업 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으로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 증가죠. 그럼 EPS 코리아라면 여러분한테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희생하는 게 있습니다. 뭘 희생합니까? 저 같은 이제 강사나 이런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고요. 또 직원들이 있어요. 운영하는 직원들. 그죠?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임차료를 줘야 되겠죠? 그게 다 뭐예요? 비용이래요, 비용. 수익 비용. 그 다음에 그 이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괄익이란 말을 썼어요. 포괄익.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거래 이외의 모든 거래죠. 거기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소유주와의 거래. 그래서 이 소유주와의 이제 거래에서 발생한 걸 우리는 뭐라면 자본거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비되는 말이 뭐냐면 손익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손익거래에서 어떤 손익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자본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포괄손익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 가서는 뭐가 되냐면 이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거는 이익잉여금을 구성을 할 거예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는 자본잉여금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뒤에 가서 자본하면서. 자, 아무튼 뭐냐면 여러분들은 소유주와의 이제 거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주주예요. 소유주가. 회사가 증자한다, 감자한다,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 뭐 소각한다. 그때 발생하는 어떤 손익 등이 있습니다. 걔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걸로 봐서 자본위험 처리하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이익위험 처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이죠.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 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이 되죠. 양식을 기억하세요. 1번 영업활동 현금흐름, 2번 투자활동, 3번 재무활동, 4번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5번 기초의 현금, 6번 기말의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처음 보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보시면 돼요.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어떻게 만듭니까? 현금은 다음과 같이요. 작지만 보세요. 자, 이게 BS입니다. 아주 작지만 보세요. BS. 이렇게 한 번만 보면 돼요. 이렇게. 자, 이게 기초 BS예요. 기초 BS에 현금이 30이 있어요. 기말 재무상태표에 현금이 100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올해 현금은 얼마가 증가했어요? 70이 증가. 그게 답이에요? 그럼 제가 자,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보죠.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기초의 현금이 얼마예요? 30. 기말의 현금이 얼마예요? 100. 그럼 올해 현금은 얼마 증가했어요? 70이 증가했잖아요. 돈이 70이 더 증가했단 말이에요. 걔를 셋으로 나누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 셋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현금흐름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누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눠서 보고야 됩니까? 왜냐하면 얘는 매년 발생해요. 얘네들은 빈도수에 있어서 얘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영업활동은 80이고 투자활동으로는 8만큼 감소, 재무활동은 2만큼 감소합니다. 내년도에도 올해랑 경영환경이 비슷하다면 현금은 70이 아니고 80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예측가치를 높여줍니다. 가치예요. 예측가치를 더 높여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아무튼 가로 3번 보세요. 가로 3번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죠. 재화의 생산, 판매, 구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영업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재무활동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BS가 있으면 이겁니다. 투자활동은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거예요. 자산을 처분할 때 돈 들어오고요. 자산을 취득할 때 돈 나가죠. 그게 다 투자활동이에요. 재무활동은 부채 자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나와있어 봐보세요. 차입과 상환, 주식 발행 등 있죠. 얘는 다 재무활동이에요. 재무활동이다. 보세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입니다. 자본 변동표죠. 거기서는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유주 투자, 소유주 분배입니다. 지금 막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이씨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그런 분들은 이걸 하지 말고 뒤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문제부터 빨리빨리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데 새롭다 라고 느낀다면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이 이론 이거를 들으셔야 돼요. 이런 요약하는 것들을. 그래서 수업을 이제 잘 듣기만 하시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 안 맞으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우리 이제 카페도 가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카페, 그죠? 남정은 세무사님께서는 그 카페가 있으면, 책에 카페가 나와있죠? NJS 텍스 해가지고 나와있으면, 가입하시면 제가 등업 꼭 신청해드려요. 여러분들 등업 신청하면 제가 다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등업을 꼭 하셔야 돼. 그래야지 뭐 자료 다운받고 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업 절차 있으니까 그냥 들어왔다고 이제 회원 가입만 하지 마시고 등업 신청을 꼭 하셔야 돼. 등업. 등업 신청은 하시면 제가 직접 다 등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카페에 오시고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거에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카페에다 하시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무 1급 아닙니까? 그럼 세무 1급에 보면 이론편 있고 실기편 있으면 저는 이론 하잖아요. 이론을 해주세요. 이론에다가 질문 올리시면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냐면 여기 보세요. 소유주 투자가 있고 소유주 분배가 있는데 소유주가 주주예요. 주주에 의한 투자. 주주한테 분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소유주 투자, 소유주 분배인데 개념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회사가 있고요. 자, 여기 주주가 있어요. 회사가 있고 주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주로부터 회사에 돈이 들어와 이렇게 유입됩니다. 이게 소유주 투자예요. 그러면 거기 봐보세요. 소유주 투자 뭐가 있습니까? 유상 증자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소유주 투자예요. 자, 소유주 분배는 회사에서 주주 쪽으로 돈이 이전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주주 쪽으로 돈이 이전되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이렇게 배당을 지급한다든가 감자하는 거. 이건 증자고 이건 감자가 되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아무튼 뭐 기본 내용 뒤에 또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제목만 봐보죠. 자, 소유주 투자입니다. 보죠. 회사 주주가 회사에 대한 소유주로서의 권리를 취득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쳐보세요. 회사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원을 이전시키죠. 쉽게 말하면 돈을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주가 회사한테 돈을 갖다 준다. 그게 뭐예요? 증자하는 거예요. 증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주 분배 봐보세요. 회사가 주주 등에게 현금 배당, 자기 주식의 취득, 감자 등을 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살펴봤어요. 네 가지. 기본 재무제표. 그래서 팁에 요약을 해놨죠? 핵심 요약 봐보세요.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네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표, 자본명도. 그리고 별표 쳐보세요. 주석도 재무제표죠. 그래서 혹시 보기 질문에 주석은 재무제표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그 문장이 틀린 거예요. 주석도 재무제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가로를 쳐놨습니다. IFRS가 있습니다. IFRS 좀 설명드려보죠. 이렇게. 자, IFRS가 뭐냐면 이제 영어로 하면 International Financial 그다음에 Reporting Standard 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국제재무보고 기준입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보통 국제회계기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한국이 채택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K를 붙여요. 그래서 이거를 코리안인, 코리안. 한국 채택. 발음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국제회계기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IFRS가 되고요. 보통은 뭐 국제회계, 뭐 이런 얘기, 이런 국제회계기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IFRS에서는 이 IS가 있는데 요 앞에다가 comprehensive예요. 포괄 그런 말 comprehensive. 그래서 포괄 손익계산서를 씁니다.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포괄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단기 순익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포괄 손익의 변동을 가감합니다. 그러면 이게 총 포괄 손익이 나와요. 그리고 요게 일반에게서는 뭘로 되냐면 주석사항이에요, 이게. 근데 IFRS는 얘를 본문에 반영합니다. 참고용으로 보세요. 그래서 IFRS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쓴다. 그런 뜻이고 당구장 표시 봐보세요. 2010년도까지 적용되던 기업회 기준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있었어요. 자, 이게 있는데 요게 기본 재무제표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1번 재무상태표, 2번 손익계산서, 3번 이익금 처분,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본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기본 재무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2010년도까지 적용되던 기업회계 기준서에서는 이 기업은 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에 해당되었으나 2011년도, 벌써 작년도네요. 그죠? 적용되는 IFRS하고 일반회계 기준에서는 이 기업 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 종류에서 제외했죠. 그 제외에 동그랗죠. 제외. 제외시켰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다만 상법 등 관련 법규죠. 뭐 이런 데서 요구하면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또 있죠? IFRS에서는 손익계산서 대신에 뭐라고요? Comprehensive에서 포괄손익계산서다. 또 보세요. 자, 그 밑에 역시 또 핵심 요약이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시점이죠. 일정 시점, 즉 절약입니다. 절약. 그 다음에 참고로 보세요. 당구장. 자산부채의 상계 표시의 예외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 표시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아주 뭐 쉬운 예를 들어보죠.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 뭐 3억. 이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1억입니다. 이 부채 아닙니까? 이때 중요한 건 얘를 상계해가지고 그냥 아파트 2억이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팔면 2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3억이 들어오고요. 들어온 돈 중에 1억을 내가 부채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상계를 하면 안 됩니다. 자산과 부채를 네팅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총액 표시입니다. 총액 표시. 한번 읽어보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에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상계 표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걔는 뭐냐면 내가 거래처에 대여금도 있고 차입금도 있는데 우리 서로 네팅해서 순액으로다가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럴 때는 순액으로 보고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뭐 담보대출 이런 거는 각각 써줘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요. 또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서 직접 가감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설명드려보죠. 자,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BS가 있으면 아까 있었어요. 아파트 3억, 담보 1억. 그래서 얘를 갖다가 네팅해가지고 아파트 2억?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게 상계, 이거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런 거. 자, 뭐냐면은 내가 매출 채권이 있는데 3억. 여기 대손 충당금이 1억이 있어요. 2억이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채권을 2억 쓰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거는 순액 표시.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는 뭡니까? 자, 얘는 뭐냐면 이 벽 있죠, 벽. 넌 자산, 넌 부채. 이 벽을 뚫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건 뭐예요? 얘에 대한 평가 계정이죠. 이에 대한 평가 계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얘는 부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의 평가 계정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순액으로 보고하는 거는 가능하죠. 하지만, 너희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 자, 아무튼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뭐 기본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걔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해보죠. 이 BS. BS는 자산인데 자산 두 가지예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죠. 자,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리고 자본이 있죠. 그런데 이 자본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섯 가지예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잉이라고 쓰겠습니다. 자본조정, 기타 포괄세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내용은 나와 있는데 뭐 별게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이고, 유동은 다시 여기 나왔었죠. 뭐 당좌와 재고, 이미 다 알아요. 유동자산의 뜻이 뭡니까? 1년 내에 현금화되어야 될 자산이 유동자산이에요. 근데 당좌 자산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체가 거의 현금에 가까운 거고 재고 자산은 뭐예요? 팔아서 현금 되는 거죠. 판매를 통해야 돼요. 판매. 팔아서 현금화 되는 거. 이게 재고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유동자산 있죠? 거기 나와 있어요.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로 구분되죠. 그래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네 가지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 유동은 뭐예요? 1년 내에 갚아야 될 거 유동. 그 다음에 갚아도 되는 거 비유동이 되죠. 그 다음에 자본 있습니다. 자본은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상단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핵심 요약이 또 나왔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여기 또 써놨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우리 IS입니다. IS. 손익계산 기본 요소는 수익, 비용, 이익 나와 있었죠. 예, 손익계산 등식 나와 있습니다. 비용에다가 이익을 더하면 수익 나온다. 비용에다 이익을 더하면 수익 나온다. 손익계산서 기본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 있어요? 총액주의가 나와 있죠. 총액주의. 그래서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 중 수익과 비용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익과 비용을 다 보여줘야 돼. 총액으로. 이렇게. 총액 원칙이다. 다만 일반 기업 평균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뭐가 있어요? 뭐 평가액이라든가 처분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형자산 처분익 이런 것들은 순액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구분 계산의 원칙이 되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손익계산의 이익은 매출 총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익, 단기 순익 등으로 나와 있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익,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익,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익이다. 이미 다 양식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로에 놨었죠? 아주 옛날에 나와서 그래요. 구분 계산의 원칙입니다. 이게 구분 표시의 원칙이 아니에요. 구분 표시의 원칙은 아까 했던 재무상태표를 얘기합니다. 재무상태표. 그게 구분 표시의 원칙이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걸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재무에게 개념체계가 나옵니다. 재무에게 개념체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정리를 몇 가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체계 봐볼게요. 개념체계란 한국회계기준을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데라 만드는 데죠. 회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지침이 저기 밑으로 적어보세요. 근거가 되는 지침이다. 거기다 좀 써보세요. 뼈대예요. 뼈대. 골격이죠. 골격. 골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룡을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공룡을 만든다. 그러면 어렸을 때 기억에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철사나 이걸 가지고 제가 너무 못해요. 골격을 만들어.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좀 뭐 하고. 뭐야, 이게, 씨. 이게, 공룡같이 보여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살을 붙여야 돼, 이렇게. 지금 티라노사우루스를 지금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아무튼 뭐냐면, 이 공룡 같은 걸 때 근본 뼈대가 있고, 거기다 이렇게 살을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뼈대에 해당하는 게, 그게 개념체계란 말이에요. 개념체계. 그래서, 뭐와 똑같냐, 거기다 써보세요. 이게 헌법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법률이 있습니다.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뭐 각종 민사소송법, 형법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을 그냥 만들면 안 되고 헌법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게 이제 기본 골격 뼈대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가지를 쳐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상법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서로 달라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상법에서 얘기하는 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하면 A의 말이 맞고, 그러니까 뭐 민법을 적용하면 A의 말이 맞고, 그 다음에 상법을 적용할 때 B의 말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마치 등대처럼, 아니면 기본 뼈대, 이런 것처럼 개념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형 자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무형 자산, 또 재고 자산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거기 봐보세요. 개념 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지침이죠. 즉 헌법과 같은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뼈대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무제표 이용자라든가 작성자 등에게 회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로 1번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죠. 기본 가정. 그래서 그 기본 가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구분을 먼저 외우셔야 돼. 첫 번째, 기업 실체의 가정이죠. 그럼 그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건 뭡니까? 그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회사하고 그다음에 뭐 주주하고는 별개의 실체죠. 그러니까 뭐냐면 왜냐면 회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단일한 실체로 봐서 따로따로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용 봐보세요. 기업 실체의 가정이란 기업을 소유주와는 그 주주예요. 주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이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발생하는 일을 그 삼성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 쓰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삼성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되죠. 결국 거기다 써보세요. 삼성과 이건희 씨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게 기업 실체의 가정이에요. 내용을 보세요. 기업 실체의 가정이란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죠. 삼성과 이건희 씨를 따로따로 회계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한 번씩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은 미쳐져 보세요. 하나의 독립된 회계 단위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 실체에 해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기를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고. 자, 두 번째, 이제 계속 기업입니다. 자, 계속 기업은 뭐냐면 반대말 하시면 돼요. 청산 기업이죠. 청산 기업. 그래서 청산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회사가 곧 망하는 거예요. 망할 걸 전제로다가 장부를 만드는 게 아니고 회사가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서 장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계속 기업의 가정이죠. 그래서 뜻을 보세요. 계속 기업의 가정이란 기업 실체, 즉 회사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비춰보세요.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하는 거죠.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장기간 존속한다는 가정하에서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업 실체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죠. 기업 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하는 그게 바로 기업 실체의 가정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이 중요해요. 계속 기업의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의 가정은 역사적 원가주의의 근간이 됩니다. 역사적 원가주의의 근간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업 실체를 봤고요. 기업 실체는 뭡니까? 주주와는 독립적으로 봐서 거래를 하라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법인을 차려놓으면 알잖아요. 법인하고 그 회사 대표이사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인에서 발생한 일을 법인 장부에 넣어야지 대표이사 개인적인 일들을 법인 장부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다 기업 실체 가정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의 가정은 뭐냐면 회사를 쭉 계속 갈 거란 전제에서 장부를 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원가주의의 근간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산을 샀습니다. 이 자산의 시가가 변동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변동분을 되도록 반영하지 않고 최초 취득할 때의 그 가액을 적어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정리될 거라면 처분해야 될 시가 정보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당장 정리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거 보시고 하나만 더 보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는 동그라미 3번 기간별 보고입니다. 자,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나 거기 나왔어요.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미쳐보세요.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죠. 보통 그 기간이 뭐예요? 1년이죠. 보통 그 기간이 1년 기준으로 장부를 만듭니다. 1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기간별 보고의 과정에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뭐냐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장부를 만들어서 보고하라. 그리고 더 기간을 잘게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게 쪼개는 건데요. 6개월에 한 번씩 쪼개면 뭐가 됩니까? 반기 재무제표. 3개월에 한 번씩 쪼개면 뭐가 됩니까? 분기 재무제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정도까지 이제 정리를 하겠어요. 그 정도까지 이제 정리해두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